초장선 앞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장어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가자라이프님, 파랑새님, 일명 깻잎님, 송할머니, 사계절님 모두 모여서 지금 장어를 굽고 있습니다. 자, 쌀 대신에 장어 먹는 거? 야. 아, 오셔. 장어가 노릇노릇 잘 익어 익었어요. 야, 이제 개구리는 벗어나도 돼요. 네? 개구리는 못 벗어나. 개구리가 누구지? 네? 개구리가 누구예요?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어제. 아. 어제 나타나. 쪽대도. 아침에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네, 잘 주무셨어요. 아니, 아침에 안 주무시고 저녁에 참 잘 주무셨어요. 어제 뭐 밤새 떠드시던데? 저 떡배 나온 거 봐, 떡배. 저기 뭐야, 저거 해야 돼. 다 씻을 때 드시라니까. 그냥 빨리 드셔. 떡배 나오네, 떡배. 오시자, 아니, 저거. 멸당님 안 왔어, 아니. 나 혼자 왔어. 니 혼자 왔다고? 초당님이랑 같이 가. 초당님이 멸당 같이 가자고 붙잡으셨어. 거들이 금방 또 아니 모이는 다 줬어. 닭 모이는 굳이 안 줘도 돼. 아니 이거 갖고 이거 옆에 갖다 놓고 이쪽에다가 예. 네. 이 점만 놓고 뺑 누르면 돼. 네. 여기 여기에 예, 요거만 조금 요거 요걸 치워야 돼. 네. 이거 안 치워요? 밑에 먼저 하고. 야. 쫓아와요. 야, 장어의 향연. 완전 장어야? 아이고. 엄청 두껍네, 살이. 응. 이게 몇 킬로짜리, 몇 킬로나 돼서 한 마리가? 10킬로셔, 10킬로. 한 마리가? 아, 아니. 응. 세 마리에 1킬로야. 아, 엄청 살쪘다. 한 마리 1kg에 39,000원, 49,000원. 45,000원 이거는. 어, 좋은 거구나. 어, 이거 45,000원. 45,000원. 예, 맞아. 나 장어 막 흙내 나는 거 안 사요. 아. 그거 장어 원래 하셨었대. 흙내 나는 거 못 먹어요. 좀 물어봐요. 흙내 나는 거 먹어요. 아. 흙내 나는 거. 얘네는 그럼 흙에서 안 살아요? 아, 이거는. 이거 풍천 장어야. 풍천? 아. 야. 그 사실은 뭐 그런 거지. 야, 엄청나다. 이자 우였다 이거 올리고. 아, 김치 맛있게 생겼다. 이자 우였다. 파김치. 파김치는 이거 이게 이제 오리지널. 오리지널 초당님 표. 김 작가님 표. 그렇지. 어제 거 너무. 아, 색깔이 한번 딱 보니까 색깔 틀려. 이거 속에서 영상에 나왔던 거라. 속에서 아, 그래? 꺼내 갖고 아. 그냥 장어 굽는 현장이었습니다. 즐거운 아침 장어 파티 시간입니다. 맞아, 장어 깻잎에 싸먹어야 맛있는데. 깻잎 간장. 깻잎 간장. 그렇죠. 당추에다가 싸먹어야 돼 원래. 간장 깻잎. 그럼 많이 먹어. 이거 몰라서 그렇지. 간장 깻잎에. 간장 깻잎. 그거 갖고 오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 갖고 오지 마요. 까만 거 벌레 안에 손에 손목이. 아까 어제 여기 보니까 뭐 찐디비가 붙는다고. 나도 갈 건데 뭐 찐디비가 아니라 뭐 이상한 거. 아, 어디 다닐 때 식초 분무기에다 담아가지다네 여름에. 저거 뭐 거기가 좋아. 뭐? 깻잎 끓이면. 좋은데 그 끓이면 번거롭잖아. 근데 그거 요만한 데다 하면은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벌레 아무것도 안 붙는다. 내가 그 찐득이를 테스트 해봤거든요. 통통하고 락스에 담가놔도 24시간 살아. 식초에 담가놓으니까
뭐 한 20분 지나니까 쭉 뻗더라고. 식초가 살균 중하고 하니까. 아, 그것도 있고, 살균하면서 그 벌레들한테 아주 독한 건가 봐. 아, 하시는 분이 한탄강에다가 방울을 네. 그 키웠어. 아. 한탄강에다가 방울을 키웠는데 한탄강에 북한에서 물 내려버렸잖아요. 아, 그렇지. 아. 응, 그랬는데 또 이제 한탄강에다 키우면서 이게 그 망을 씌워갖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제 그래야지. 근데 깊숙이 집어넣어갖고 그러는데 그게 한 30억 정도 된대. 그랬는데 그걸 다 도망갔고 한탄강에서 물을 내려버려갖고 이거 저쪽으로 넣으세요. 아, 이게 물이 넘어가고 두 개. 그렇지.